네, 2022년 9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비교적 좋다라고 평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 적폐청산이 워낙 버벅거려서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것이지, 이게 다른 정권이나 다른 역사적 사안에 비해서 더 잘했다는 평가가 아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무대 또 남북관계 외교정책과 국제무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걸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외교안보의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출국을 하시죠.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방문한답니다. 조문 외교 나섰다고 도어 언론은 보도합니다. 담대한 구상을 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 평가는 다릅니다. 윤석열은 담대하지 않다. 왜? 아베 일본 총리 국장도 못 가면서, 그리고 문재인이 했던 것만큼 담대한 외교 안보 정책도 못 펼치면서 뭐가 담대하다는 거냐? 저희 문제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조문 외교라고 대통령실도 발표하고 도하 언론도 보도하는데 그렇게 과장하지 마라, 호도하지 마라, 그냥 국장 참석이다, 이렇게 쿨하게 다운시켜야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정확한 평가, 좌포를 매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조문 외교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편한데, 조문과 외교는 결합하기 어렵습니다. 평화로운 전쟁? 뭐 이런 말 비슷한 거죠. 왜냐? 조문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예의를 차려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갈등을 덮어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외교는 뭐냐? 외교는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친구관계가 아니잖아요, 국가는. 내 국익을 위해서 뒤에 군사력과 경제력을 딱 숨겨놓고 내 걸 요구해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예의 차원에서 하는 거는 껍데기. 물론 외교에서 뭐 주먹질할 필요는 없지만 하노이 노딜을 보거나 레이샤비 그때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바로 앉자마자 헤어진 걸 보게 되면 거긴 예의도 없는 거죠. 네. 그 외교하고 조문은 같이 갈 수 없는데 윤 정부에서는 쉽게 조문 외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19일 날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국장이 열리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겁니다. 이 국장에는 누가 참석하느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루히토인가요? 일본 천황도 갑니다. 부부가 같이 갑니다. 일본이 영국 여왕 장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총리가 가도 되는데 총리도 가고 왕도 부부가 갑니다. 이 나루히토 일본 왕은 옥스퍼드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엘리자베스 2세하고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굉장히 영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중국이 영국한테 많이 얽혀 있죠. 1842년도인가요? 연도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아편전쟁에서 패하면서 남경조약을 맺으면서 영국과 중국은 최초로 근대식 조약을 맺으면서 외교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홍콩, 지금 홍콩이라고 하는 지역을 일부를 영국에 조차하면서 빌려주면서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여러 지역을 서구 열강에 빌려주거나 할양하면서 반식민지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폐망해 가던 중국은 일본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망했다가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키는 바람에 땅을 다 뒤쳤죠. 그러나 영국과 맺은 난징조약 등등 때문에 홍콩은 돌려받지 못하다가 1993년인가요? 97년인가요? 저도 연도가 좀 자신 없네. 이 조약 만료를 계기로, 사실은 빌려준 조차조약에 만료고 할양은 해당이 안 되는데 영국이 홍콩을 돌려주죠. 그래서 중국은 일국양제,
중국이란 나라에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공산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로 해서 통일을 굉장히 자랑하고 대만을 향해서도 일국양제로 통일하자라면서 거세게 나왔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떠오른 데는 홍콩을 반환한 영국의 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미국과 영국은 반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왕치산인가? 이름은 조금 자신 없는데 중국 공산당, 중국 국가서열 8위에 있는 사람을 부주석을 보내겠답니다. 네. 부주석을 보내겠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뭡니까? 그 이제 홍콩을 돌려받은 시점이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소련을 고립시키면서 붕괴시켰을 때, 그 직후 성공했을 때 영국은 홍콩을 돌려주죠. 그래서 영국이 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은 뭐가 틀어졌는지 자기네 부주석, 국가 부주석 서열도 상당히 떨어지는 8위쯤 되는 사람을 보냅니다. 반대로 대만은 뭘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워낙 외교 관계가 다 단절돼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왕과 총리가 다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문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한미회담, 한일회담 뭐 열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도 조문을 가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많은 장례식에 가지만 가서 우연히 만나면 악수하고 또 조문을 간다 서로 약속을 정해놓고 갈 수도 없죠. 만나면 물론 뭐 맞춰서 언제 온다는 걸 알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리고 또 내가 그 다음에 어디 갈 계획이 있거나 약정돼 있으면 떠나야 되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영국 여왕 장례식에 국장인 참석은 그냥 참석입니다. 근데 워낙 비중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푸틴과 시진핑을 제외한 세계의 주요 명사들이 다 오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재용 삼성 회장도 저는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라면 가셔야죠. 그러나 거기서는 큰 회담은 기대할 게 없다. 따라서 조문 외교는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기시다 일본 총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뉴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첫날 10번째 연설로 나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라는 게 발표였습니다. 담대한 제안은 지난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미 나왔죠. 근데 그리고 나서 북한은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핵을 쓸 수 있겠다. 김정은이 결정하면. 그런 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설에서 담대한 제안을 한가 동시에 북한의 자의적인 핵 사용 결정에 대해서 맹비난하는 걸 연설문에 넣어줄 걸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게 진짜 외교전입니다. 담대한 외교. 북한을 거칠게 다뤄도 네가 똑바로 하면 잘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다뤄달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뉴욕에 가서 기시다 일본 총리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식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스탠딩 미팅 비슷하게 특히 기시다하고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랬지만 일본의 도하 언론은 일본 총리실 발표를 근거로 정식 회담 아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다. 왜 그러느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고 몇몇 분들은 좀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는데 일제가 강제로 징용을 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법원이 내렸습니다만 일본은 강제징용을 인정할 수 없다. 첫 번째로 강제로 징용한 게 없다. 정신대는 한국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등등 절차를 거쳐서 일본에 와서 일을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상은 한일국교 정상화하면서 청구권 장함으로 다 줬다. 징용금, 징용은 없었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줬다. 못 준다라는 거고 우린 내놓으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일본이 끝까지 안 줄 겁니다. 일본은 이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안 한다. 따라서 뉴욕에서 어떻게 악수하면서 스탠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정식회담 아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고 우리는 문재인 때도 그게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우겼는데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 문제, 현대차가 못 받죠.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로 날아가서 캐나다 총리하고, 캐나다가 지하 자원이 많은데 뭐 약간의 뭐 지원받는 걸 하는 건데, 캐나다하고 그렇게 뭐 우리하고 얽힌 게 별로 없으니까 뭐 큰 중요한 회담은 아니고 미국 간 김에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담대한 외교가 없죠. 유엔에 가서 담대한 연설을 북한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미 했던 거 재탕이고,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을 경고하는 그런 선언이 없다면 뭐 담대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시면, 5박 7일이 끝나면 18일에 갔다 돌아오면 언젠가요? 한 24, 6, 7일쯤 되죠. 그리고 28일날 일본에서 아베 총리 국장이 열립니다. 지난번 가족장을 하고 국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국장에 우리는 누구를 보내느냐? 지금 한일관계를 복원하려면, 그리고 그야말로 한일관계를 복원하려면 조문외교가 최고죠. 유엔에서 지나가다 스탠딩으로 악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본 기시다고 담판을 하려면 윤 대통령이 가시는 게 맞죠. 근데 본인은 안 가겠다 그러고 한덕수 총리하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을 보냅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면 조문외교가 아니죠. 한덕수 총리가 가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국회 부의장 자격으로 일본에 가는 건데, 지금 이분은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국회법 20조에 따라 국회의장, 부의장은 어떠한 것도 겸직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돼 있는데 왜 당직을 맡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진석 씨 자체가 비대위원회 구성이 깨진다는 걸 알고 한다는 얘기죠. 또 일본에 가야 되니까 못 내놓은 것도 있는 거. 그러면 이번에 이준석 사건으로 인해서 이준석이 지금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원을 맡는 것도 무너진다는 얘기가 돼요. 일본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씨가 얼마나 반일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까?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중앙청 없애고 뭐 없애고, 결론은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일본이 도와주지라니까 한방에 골로 가서 우리 경제가 출렁거렸죠. 그리고 출범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 씨, 두 가지 담대한 걸 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오부치 총리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하면서 한일 관계를 복원합니다. 가장 시끄러웠던 한일 어휘 협정을 타결했죠. 그 한일 어휘 협정은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엔 맞았습니다. 우리 쪽이 좀 문제가 있었죠. 우리 쪽은 실수한 건 쌍끌이 어선을 빼먹었다는 건데,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처음부터 제의 안 했던 거. 근데 오부치하고 그걸 딱 해결했는데, 그 오부치가 죽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과감하게 국장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가서, 물론 그냥 가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은행에서 꺼낸 대한민국 돈 2억 달러 이상을 외환은행을 통해서 북한으로 송금해주고, 그리고 가서 김정은을 만났죠. 김정일을 만났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베 총리 장례식에도 못 갑니다. 근데 무슨 조문 외교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한 외교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담대한 외교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첫 번째로 이승만을 꼽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군 통수권을, 자기가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일부를, 작전 통제권을 미군한테 넘김으로 해서 미국이 여기 와서 유엔군이란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서 우리를 지켜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세를 졌음에도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정전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담한 반미 행동을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작전의 일부로 에버레디 작전을 준비했다가 포기합니다.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너무 높아서 잘못 건드리면 한국 자체가 반미로 가서 안되겠다 싶어 포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미국과 방위조약을 받아내면서 정전협정을 맺죠. 굉장히 담대한, 누가 봐도 친미주의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필요하면 가장 강력한 반미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담대한 외교인은 누구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꼽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한테는 그렇게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모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일본과의 국교 맺는 걸 그렇게 반대했는데, 박 대통령은 일본과 국교를 맺는 기본조약을 하고
일본한테 돈 달라. 전쟁 배상금은 일본이 안 주죠. 우리 연합국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청구권 자금. 물론 그거는 명맥은 우리 정신대들이 일본 가서 일하고 못 받은 그 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했지만은 금액 자체의 전체 금액은 그건 평가 금액에 따라 계산 달라지니까 전쟁 배상금 받은 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포스코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 찬전으로 경부고속도로 짓고 하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그 다음에 담대한 외교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이간시켰던 주사파 내지는 친공 세력 북한은 미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틀지 못하니까 한일 관계를 틉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런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매국행이다. 그게 항상 보수파한테는 약점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지원받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너무 많이 받았고 다 쓰지도 못하죠. 60억 달러 써서 박정희 사후에 무너졌던 경제를 일으킵니다. 그때 낙하산 일본 총리보다 자기가 7살인가 적은 거야. 근데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그러면 국내에서는 반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목천인가에 독립기념관도 지으면서 극복을 해나가죠.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는 북한이 항상 우리를 놀릴 때 우리가 천재지변을 당하면 지원해줄까 그러니까 지원해줘 하고 떡해갖고 쌀을 받아내고 지원을 받아내죠. 북한이 우리 지원해주느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담대한 외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상당히 담대한 외교를 했는데 소련하고 중국과 국교를 맺은 겁니다. 그때 우리 통일되는 줄 알았죠. 이건 착각이었지만 상당히 큰 외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외교를 했던 사람은 아까 김대중. 오부지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한일 국교를 정상화. 김영삼이 망친 걸 정상화해놓고 그 다음에 1차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도 좌파로서 반미를 선언하면서 미국 바짓가랭이나 물고 늘어지는 거냐 하면서 반미를 외치면서 2차 남북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한 발 더 나갔죠.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해내면서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을 미국에 보내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이란 말을 빼고 북한의 핵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함으로 해서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만나는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주고 본인은 그리고 난 다음에 평양을 방문하고 백두산까지 갔다 오는 담대한 외교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만 못 따라갔던 게 그 후에 보수파인 김영삼은 아주 엉터리고요. 이명박 못했죠. 오히려 촛불 시위에 광우병에 놀라서 소심하게 있었고 박근혜는 잘못 선을 잡았죠.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그리고 촛불 시위로 본인이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그냥 국내에서 북한 어민 강제 송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이런 걸 통해서 적폐 차원에서의 정리만 했을 뿐인데 이번에 가장 담대한 외교가 뭡니까? 한일관계 복원이잖아요. 그럼 아베 총리 국장에 왜 못 갑니까?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한덕수 총리를 보내고. 결국 영국 여왕 장례식에 그게 무슨 조문 외교입니까? 누구나 다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이 아베 총리 국장 때 지금 대만에서는 상당히 기회로 보고 있죠. 근데 대만도 반대가 있어서 차이잉원 총리는 못 가고 부총통도 못 가고 총통도 못 가고 부총통도 못 가고 이제 일본 대만 관계자 협회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걸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죠. 어쨌든 중국하고 북한이 일본이 수교 국가니까 그렇다고 중국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을 아베 장례식에 보내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하다면은 한일관계 복원이 필요한데 왜 주사파하고 북한이 만든 반일 민족주의 프레임에 걸려서 못 가냐 이게. 일본과 관계를 탄탄히 해놓으면 북한이나 중국을 다른데 훨씬 유리한데. 조문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조문 외교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죠. 김일성이 갑자기 죽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곤란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야인으로 있다가 죽었을 때 북한은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 조문단이 와서 처음에 이효 여사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안 만나주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 누구죠? 현인택 장관이 만나주죠. 그리고 현 장관이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보고 만나주라고 합니다. 만나줍니다. 그게 2009년인가 그렇죠. 그때 아마 북한은 아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릇이 이렇구나 라고 보고 돌아가서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한테 도전 쪽으로 나옵니다. 북한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조문 외교의 대표적인 거는요. 조문 외교가 뭔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뭐 연구에서는 우리가 할 게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조문 외교는 1980년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 티토가 사망했습니다. 티토는 공산주의자지만 소련이나 중국과 별도로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총비서가 참석합니다. 깜짝 놀랐죠. 소련하고 유고는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브레즈네프는 유고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 게 조문 외교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 국장 때 가서 일본을 잡아당긴 게 그게 조문 외교죠. 그거 못하고 영국 여왕 장례식에 가는 걸 조문 외교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972년에 동독과 서독은 기본 조약을 맺어서 서로 독립을 인정하고 통일 포기하고 별도 국가로 살자고 합니다. 그러한 동서독의 정상이 80년 티토 장례식 때 가서 또 악수를 합니다. 계속 별개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1990년 동독이 서독에 들어가겠다는 동서독 양독 조약을 맺으면서 통일로 가는 겁니다. 서로 대립적인 두 나라가 티토에서 티토 사망식 장례식에 만나는 게 그런 게 조문 외교인데 우리는 이번에 어찌 않습니까? 북한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를 무대로 조문 외교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보면 나오는데 장수왕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장수왕이 있을 때 고구려가 있고요. 이 서쪽에는 위나라죠. 위나라인데 우리는 조조가 이끈 위나라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들은 으뜸원자 원씨 그때는 이제 탁발씨를 성호선데 탁발씨들이 이끄는 위나라입니다. 조조의 조씨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북이라고 부릅니다. 북이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이 남쪽에는 남조의 나라가 있는데 남조는 처음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누굽니까? 손권이 세운 오나라가 있다가 오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진, 그냥 진나라인데 동쪽에 동진, 그 다음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이어지면 여섯 개 나라가 있어서 육조라 그러죠. 이 장수왕 때는 송나라가 있었는데 이 송나라는 고려 때의 송나라랑 구별해. 고려 때의 송나라가 더 유명하죠. 그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남쪽으로 찌그러들고 또 몽골의 공격을 받아서 패망하는 그 남송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유송이라고 그럽니다. 유유라고 하는 사람이 전 왕조의 황제로부터 선양, 양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송을 세우는데 그 남송, 유송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귀가 강력하니까 유송이 고구려한테 붙어갖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부귀에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부귀는 그게 스트레스죠. 근데 마침 장수왕이 돌아가시니까 이 위나라의 황제가 고구려까지는 오지 않지만 자기네 도성 바깥에 나와서 뭡니까 상을 차려놓고 직접 자기가 삼배 옷을 입고 애도의 식을 치릅니다. 그걸 고구려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측근인 이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신으로 고구려에 보내서 고구려를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유송하고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하죠. 이런 게 조문 외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영국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고 캐나다 갔다 온 다음에 일본까지 가서 일본을 잡아당기면 중국과 북한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게 조문 외교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북한에도 갔다 오고 백두산까지 갔다 왔는데 왜 담대한 외교를 못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뭐 조문 외교의 또 하나의 사례로는 2005년에 요한 바오로 교황 2세가 돌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대통령도 가고 시리아 대통령도 오고 이란 대통령도 왔습니다. 이 사람들 실권자들이 아니죠.
의원대학 직업 가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악수했는데 이때는 이 세 나라 관계를 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돼 버렸죠. 특히 이스라엘은 괜찮았는데 시리아하고 이란에서는 왜 이스라엘 대통령하고 악수했냐고 반발이 일어나서 오히려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근데 어쨌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게 이제 조문을 핑계로 외교 문제를 풀어보는 노력입니다. 자,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가 떨어졌을 때 조문 외교를 하려면은 아베 장례식에 가라. 그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조문 외교 출국 이렇게 하는데 한 총리를 보내는 걸로 해놓고 조문 외교 하지 마라.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한덕수 총리랑 더불어 아베 국장에 가는데 정진석 씨가 간다는 건 이건 난센스죠. 왜? 이 양반은 지금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맡기로 했잖아요. 맡았잖아요. 근데 국회법 이슈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겸직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준석이 제의한 가처분은 인용이 된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정진석도 그걸 알고 국회 부의장을 안 내놓고 일본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 정치가 아직 담대하게 못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약점이고 문제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렇지 담대하게 김정은을 만나고 미북회담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가 나오고 좌파들이 좋아했죠. 우리나라는 엉망이 됐지만 지금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망을 하고 좌수파들은 계속 반일민족주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에 걸려서 왜 못 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 국장 가는 걸 무슨 조문 외교라고 뻥튀기냐 이겁니다. 그리고 유엔에 가서 가슴을 기시다하고 딱 만나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한일 강제 징용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만나더라도 그냥 서서 만나는 이 정도로 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강제 징용은 없었다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쪽에서 조선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선발 관여를 거쳐서 정신대로 갔고 그분들에 대한 돈은 이미 일본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청구권 자금 협정으로 다 줬습니다. 강제로 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강제로 갔다가도 일본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그게 있다고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건 네가 알아서 풀기 전까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걸 풀거나 어떤 단초를 만들려면 윤 대통령이 일본을 직접 가거나 조문 외교로 그게 맞는 거죠. 이걸 못하면서 무슨 오히려 문재인만 못하죠. 도보다리 회담도 하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담대하게 하라. 국내에서 이재명 문재인의 적폐를 청산한 것도 담대하게 하시고 외교안 문제도 훨씬 담대하게 해라.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를 염두에 둬라. 소심했던 이명박, 박근혜를 넘어서라. 김대중만큼이라도 해라. 방향이 틀렸지만 문재인만큼이라도 해라. 그게 아니면 조문에게란 말 쓰지 말고 국장 참석 그리고 해외 순방 겸손하게 표현해라. 일본은 오히려 영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인지 일본의 나루이토 일본 왕이 국장에 갑니다. 나루히토는 옥스퍼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일본 영국 여왕하고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등등을 해서 일본 총리도 가고 일본 왕도 갑니다. 뭐 거기 다 가는 건 누구나 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조문 외교로 가지 말고 진짜 조문 외교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